질문이 없으시면 뭐 개인적인 질문이라도 제가 드라마 촬영 때문에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해외는 아직 못 갔어요. 그래서 앞으로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. 일단 한국에서는 뮤직비디오를 찍었고요. 예, 조은 씨 노래로 머릿속에서 네가 막 걸어다녀라는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찍었고요.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요.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오늘이 두 번째죠. 크리스톤테일은 하지원 씨가 모델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. 예, 그때 그냥 그 행사에 한번 참여를 했던 거예요. 모델은 아니었고요. 그래서 이번에 천상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처음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맞을 것 같으니까 해보는 게 어떻겠냐. 그래서 예, 했습니다. 사실 가끔 하는데 진짜 못해요.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강퇴를 많이 당합니다. 예. 그래서 뭐 카트라이더 이런 데 들어가면 한 판 하면 쫓겨나 있고 또 한 판 하면 쫓겨나 있고, 그래서 친구들이 해주는 거 아니면 할 수가 없고요. 포트리스도 예전에 해봤는데 역시 강퇴당하고,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막고도 강퇴하던데요. 그래서 뭐 게임은 좋아하는데 참여를 안 시켜주셔서 좀 섭섭해요. 많은 분들이 좀 초보 게이머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천상비는 모르겠어요. 제 생각엔 제가 생각하기엔 뭐 다른 뭐 온라인 게임들에 비해서 되게 가족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잘 못해도 잘 챙겨주시고, 예, 되게 편안하고 이렇게 공격적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 좋은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하는 친구들 말고 초보자 게이머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저는 게임을 할 때마다 느끼거든요.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욕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약간 매너 없는 게이머들이 가끔 계신데 그런 것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, 좀 친절하고 조금 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좀 같이 함께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같이 좀 즐거워지는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.